여러분 안녕. 오늘 먹어볼건 시유에서 파는 백종원 한판 정식입니다. 가격은 4,500원이고요. 411g에 726칼로리네요. 일단 열었을 때좀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비린내가 나요. 어묵이 들어가서 그런가? 젓가락 들어있고요. 숟가락은 안 들어있습니다. 밥맛이 중요한데 아 이거 좀 밥이 떡인 것 같긴 하네요. 밥이 좀 찰진 그런 맛입니다. 김치는 좀 묵은지 같고요. 어묵은 좀 짜네요. 얘가 자꾸 인기가 없더라고요. 인기 없는 이유가 있겠죠? 아, 채소가 나물에 들어가 있는 그런 채소 같습니다. 간장이 좀 국간장 쓴 느낌. 이건 마늘 특종이고요. 젊은층이 좀안 좋아할 것 같은 부분이긴 하네요. 이거는 간장 불고기인데 고기가 별로 안 들어있네요. 그건 어묵 튀김 같습니다. 무슨 완자? 일단 제가 지금까지 먹은 건 전반적으로 좀짠 느낌이 있었고요. 떡갈비류이긴 한데. 이거는 치킨 강정. 지금까지 먹은 것 중에서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그게. 얘는 돈가스인데 돈가스가 바삭바삭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에어프라이기에 돌리지 않느냐. 눅눅한. 안에는 약간 잡채 맛? 고로케 맛? 돈가스가 아니라 고로케인 것 같아요. 나쁘지 않습니다. 계란말이 잘못 먹으면 좀 퍼석퍼석하더라고요. 얘는 어떨지. 촉촉한 계란말인데 좀 짜요. 아쉽네요. 그리고 스팸이 짜기로 짜더라고요. 제 입맛에는. 얘는 과연 어떨지. 스팸 그 자체입니다. 아주 짜요. 전반적으로 짠 느낌이 강했고요. 맛있는 거는 예.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겠지만 재구매는 안할것 같아요. 그럼 이까 안녕.